노선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날이 바로 내일입니다.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대구와 인천 등 지역 곳곳에서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당정은 요금을 인상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버스 분야 발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. 홍진우 기자입니다. 내일로 예고된 노선버스 파업. 대구에 이어 인천, 광주, 충남 등 막판 합의로 파업 철회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. 오늘 밤까지 지역별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파업을 철회하는 곳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당정과 경기도가 주 52시간제 도입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 지역 시내버스는 200원, 직행 좌석형은 400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인상에 따라 통합 환승 요금제로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입 증가분은 경기도에 반환됩니다. 또 충남북과 세종, 경남도 올해 안에 요금 인상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당정은 버스 분야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도 확정했습니다.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M버스를 포함해 준공영제를 추진합니다. 또 버스 공영 차고지와 벽지 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.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또 지금 현재 M버스라고 광역 직행버스가 있습니다. M버스는 현재 국가사무이고 빨간버스인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이 두 개의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이와 함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지하철 증편과 연장 운행, 전세버스 확보, 택시 투입 등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KTV 홍진우입니다.